대학 혁신단이 주관하고 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가 주최하는 상상 이상 스마트 팩토리 캠프는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로봇 프로그래밍 수업을 진행합니다. 해당 로봇 프로그래밍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실제로 로봇이 움직이고 생각하는 과정을 배우고 이 과정이 나아가서는 공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체험함으로써 본인의 진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봇 과학자가 꿈이어가지고 로봇에 대해 더 알고 싶기 때문에 이곳에 왔고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에 대해 더 한 발짝 다가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직접 만들어보니까 아주 재밌었어요. 오늘 만들기 활동을 했는데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친구가 협동해서 하니 재미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친구들과 함께 마인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팩토리 교육 실습을 해보았는데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레고를 직접 조립하고 거기에 코딩을 함으로써 스마트 팩토리가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캠프에 참여하게 되어서 직접 코딩도 해보고 레고도 직접 만들게 되어서 더욱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참여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이제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재밌게 수업을 진행했고요. 마지막에는 이어달리기라는 미션을 통해서 협동심도 기를 수 있고 또 자기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초등학생들과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 체험 캠프를 진행함으로써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의 상상력을 키우고 자신의 진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딩을 많이 했는데 전에 어렸을 때 해본 것보다 더 재밌었고 여러 가지 체험 활동 해보는 게 더 많아서 좋았어요. 햄스터 로봇으로 그 음악을 만드는 걸 해봤는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고 좋았어요.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오늘 햄스터 로봇 갖고 놀아본 게 너무 재밌었고 다음번에 또 하고 싶어요. 오늘 햄스터 로봇으로 축구 게임이랑 좀비 게임을 했는데 같이 다른 친구랑 노니까 더 재밌었습니다. 이번 한밭 미래 자동차 캠프에서는요, 엔트리를 활용해서 햄스터봇을 이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수업을 받아보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을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인식에 대한 것, 동작 인식에 대한 수업을 같이 함께 받아보고요. 로봇 동작의 원리와 그 다음에 인공지능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자율주행이 어떻게 되는지 기본 학습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디자인 영재 캠프를 통해서 초등학생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친구들이 되게 소극적으로 참여해 줄 줄 알았는데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줘서 너무 고맙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화분 컵케이크를 만든 다음에 먹방을 했는데 먹방이 힘들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 정말 재밌었고 선생님이 주신 선물들도 정말 좋았습니다. 대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잘 가르쳐줘서 정말 재미있게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영상 제작 과정부터 이제 영상 촬영까지 하고 기획 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편집까지 하고 유튜브에 업로드까지 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그 좋은 기운 좀
같이 받는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